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조선비즈 정보과학부 IT팀장인 박진우 기자님 모시고 애플카에 이어 이번에 다른 전기차 3인방 테슬라,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핫한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인데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각각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리비안, 문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시장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내놓은 차가 예,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그런데 이제 이 투자 시장에는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와, 이게 대동강 물을 갖다 판 봉희 김선달 같은 어떤 느낌이 리비안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 업계에서 한번 이렇게 붐업이 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 차가 내일 나오는 줄 아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비안은 아직 차를 판매한 적이 없다. 그리고 루시드도 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루시드도 현재 양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죠. 근데 얼마 전에 해외 언론에서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즉 이제 글로벌 시승회를 했었는데 그 영상들이 속속 올라왔는데 일단 그런 걸 본다면 뭐 루시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앞으로의 양산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관건인 앞으로 뭐 제품은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테슬라는 이미 이제 시장에 완전히 완착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모델 3인 만큼 테슬라는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장 우려가 있었지만 역시 자동차 제조업이라는 것은 한번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지속 가능에 굴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좀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다. 물론 뭐 테슬라 초기에는 저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뭐 캐시카우가 되는 모델도 확보해둔 상태고요. 뭐 기술 개발도 이제는 뭐 테슬라에서 일한다라고 개발자들이 얘기를 하면 자부심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뭐 생산 기반이나 판매 기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이제 잘 갖춰진 그리고 어떤 궤도에 올라온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한 일원으로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잘 안 될 거라고 보셨었다는 거죠? 네. 어떤 점을 우려했는데 예상외로 잘 한 건가요? 양산력입니다. 결국에 자동차는 양산력이고요. 지금도 불안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 문제라든지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기술 오도하는 부분들. 그 유럽에서도 테슬라가 자꾸 이제 자율주행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조금은 약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1년에 만 대 이상, 10만 대, 뭐 20만 대 이렇게 양산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건 사실 자동차 제조 에서 굉장히 쉬울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테슬라는 그런 어떤 역량은 이미 갖췄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 갖춰진 역량 속에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또 기술적인 역량을 또 높이고 그러니까 유통적인 측면에서의 노하우를 쌓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테슬라가 됐다고 보고요. 제가 그게 불과 그런 예측을 한 게 한 4, 5년 전인데 굉장히 제가 무색할 정도로 테슬라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테슬라는 퍼스트 무버잖아요. 이게 차냐라고 그때 당시에는 놀리고 니네들이 과연 1년에 몇만 대씩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도 많았고 마침 테슬라 몇 년 동안 적자였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 미국 금융당국에서도 경고 보내고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다들 테슬라 망할 줄 알았죠. 그 자동차의 긴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만들어졌다 사라진 자동차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천재긴 천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잘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엔 안착시켰다라는 걸 본다면 지금 뭐 테슬라를 비웃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도 테슬라한테 일정 부분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을 형성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지를 선도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를 일반 대중 소비자들한테도 아주 뿌리 있게 각인시켜준 부분들이 있어서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테슬라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걸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루시드 전기차 사전 이야기 뭐 2만 대가 넘었다 네. 그러던데 여기는 차를 제대로 2만 대나 만들 수는 있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모르죠. 아직은 사전 예약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만 대가 많은지도 잘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아반떼나 그랜저 같은 차들이 많이 팔리면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만 1만 대 넘게 팔리거든요. 그게 결코 뭐 많은 숫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전기차 측면에서 보면 또 1만 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브랜드가 내놓는 단일 차종의 사전 예약이 2만 대라는 거는 뭐 초기에는 그 흥행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양산 능력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단순히 어디 뭐 제조사에다 위탁 생산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 품질 관리에서부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역량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루시드의 남은 과제는 사실은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이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양산만 잘 준비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도 내년에 전기 트럭을 내놓는데요. 네. 테슬라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리비안은 사실 트럭만 딱 했는데 리비안에 나아가는 방향은 뭐예요? 리비안이 하려고 하는 건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보다도 뭔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리비안이라는 차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막 예, 주가가 너무 치솟고 예, 그건 뭐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또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전 세계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돈들이 그 유망해 보이는 기업들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투자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겠죠. 예. 뭐 천슬라라는 말이 이렇게 원래 있는 말처럼 인식되는 것처럼 리비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의 향후 전망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너무 라인업이 적어요. 그러니까 모델 X, 모델 S, 그리고 모델 3, 모델 Y, 그다음 세미트럭 뭐 이렇게 갖춘다고는 했는데 사실 지금 주력으로 팔리고 있는 것은 모델 X랑 모델 3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라인업을 조금 더 촘촘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라인업을 늘려가는 거에 대한 역량을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태고요. 기업의 크기나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모델 라인업 지나치게 작다. 그래서 조금 더 넓힐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라인업들만 충분히 갖춰간다면 사실 그 소비자들은 백화점식 라인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향후에 좀 라인업을 더 넓혀 나간다면 뭐 충분히 뭐 자동차 회사로서는 성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차는 우리 양산 능력도 되고 네. 전기차도 뭐 그렇게 못 만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주가는 왜 이렇습니까? 독일 올해의 차가 현대 아이오닉 5라는 거 굉장히 현대차 사람들의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대목인데요. 현대차가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차만 하고 있다면 전기차로서 얻은 성과들이 주가에 반영되겠죠. 그렇지만 전기차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내연기관차도 하고요. 상용차도 하고 기차도 만듭니다. 뭐 여러 계열사들 보험도 하고 금융도 하고 건설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수많은 대형 그룹에서의 그런 불안 요소들 그다음에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예상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현대차가 전기차 되게 잘 만들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는 거는 그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 현대차보다 수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만큼 주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전체 회사의 어떤 역량들을 모두 종합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고는 하는데 현대차는 지금 당장은 주가가 조금 빠졌지만 고점에 비해서 잠재력은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폭스바겐이 만우절 농담으로 볼츠바겐으로 고친다 그랬다가 네. 주가가 네. 오히려 오르고 이런 네. 일이 있었잖아요. 네. 완성차 업체들 중에 혹시 전기차 부문을 따로 떼는 계획을 하는 데는 없나요? 이미 볼보가 뗐죠. 아, 볼보가 뗐나요? 예, 볼보가 원래는 볼보 산하의 고성능 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지금 폴스타는 완전 별도 사업으로 떼어놓쳤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진출을 해서 전시장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시도들이 분명히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떼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오닉이라는 차는 현대차의 그냥 친환경 제품 하나를 이르는 제품이었잖아요. 이걸 아예 현대차의 친환경 제품권으로 아이오닉이라고 브랜딩을 딱 해버림으로써 그런 효과를 좀 누리고자 하는 그 의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는 또 본인들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싶어요. 도요타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도요타 자동차가 따로 있고 렉서스가 따로 있는데 물론 그 두 회사의 정점은 도요타 아케오라는 창업주의 가족이지만 현대차 그 아예 좀 별개적으로 디자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따로 가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고급차 브랜드를 만들면서 그걸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현대차 산하에 지금 두고 있는 것처럼 친환경차도 아직 그렇게 해서 독립법인으로 만들기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뭐 노조도 그런 부분에 또 어떤 고려 사항 중에 하나긴 하죠. 아마 근데 이제 그건 어차피 생산은 같은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 노조들이 원하는 거는 이 차를 우리 공장에서 생산해라라는 요구 사항이라서 브랜드를 떼내고 이런 거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가지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은 뭐냐면 현대차의 해외 법인장들은 좀 그런 걸 잘 신경 안 써요. 특히 해외 법인장 중에 외국인들은 그 노조를 거의 신경 안 쓰고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주 법인장이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마 노조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발언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임단협, 내년 임단협이 엄청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그럼 미국 기업 중에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 중에 좀 합당하다, 이건 좀 살만하다는 기업 같은 게 좀 있나요? 우량주를 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별 자동차 기업을 보기 보다는 저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자동차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투자자들께서. 네. 지금 루시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발언하기가 좀 힘든 게 국내에서 이 루시드 투자자들에 대한 입김이 장난 아닙니다. 아, 그 좀 팬층은 좀 팬층이 무섭죠. 엄청 네. 두껍고 카페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래서 뭔가 루시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또 근데 안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아, 루시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시드는 뭐가 좋냐면 다른 회사들처럼 내가 전기차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UAM이라고 불리는 도심형 비행장치, 그 다음에 뭐 선박 뭐 이런 것들에도 다 전동화를 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제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네. 뭐 이런 말씀 사실 드립니다. 돌려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신 것 같긴 하지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기 지난 시간 애플에 이어 그리고 테슬라, 리비안, 그다음 현대차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기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편에도 미국의 훌륭한 빅테크 기업과 또 뭐 곁들여서 국내 기업 얘기 다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다음번에 한번 더 나와주세요. 네, 언제든지 뭐 불러주시면 뭐 출연료 안 주신다고는 하는데 네. 맛있는 밥을 사주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언제든 꼭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